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명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무슨 명절인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유월절인지 초막절인지 맥주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밝힌 이유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명절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근데 명절 중에서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명절도 대단하지만 명절에 끼어있는 안식일은 엄청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다 와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운집이 됩니다. 이 조그만 도시에 이 당시만 해도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들이 벌써 몇 달 전부터 와서 여기에 여러 날을 명절을 지내죠. 그래서 많은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있는 수도요, 자존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영어 번역에 보면 sheep gate라고 되어 있죠. 예, 재물에 쓸 양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문의 용도를 붙여서 양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보니까 베데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베이트, 히브리 말로 집이죠, 집. 헤세드, 자비, 능력, 성실, 사랑, 긍휼. 성경의 모든 좋은 개념은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녹아내고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 두 단어가 합해진 표현이 베이트 헤세드, 붙여 읽으면 베데스다. 그러니 뭐 이 이름 자체만으로도 껍뻑 죽죠.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세 종류의 환자들이 모여들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잠깐 앞을 보실까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세 종류의 인생의 공통점이 뭘까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어요. 명절날 안식일에. 그 왜 모였나?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신앙이 왜곡되면 신화가 돼요. 이런 전설을 만들어서 언제일진 모르지만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는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깨끗이 낫는다는 전설에 매여서,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천은 간을 천쯤 됐던 것 같아요. 가끔 움직였겠죠. 들어갔다가 뭐 피부병이 났거나 뭐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절대 불행한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마지막 하나라도 붙들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찾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삼일교회가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인데 부활절 헌금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예물을 모아서 저 강북 쪽에 성서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작년 말쯤에 거기 교수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린 교단 배경이 없습니다. 학교도 가난합니다. 학생 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시설이,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용도가 장애인들이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엘리베이터예요. 저도 그걸 몇 번 타봤는데 가다 서다 그래요. 아주 위험해요. 그거를 이번에 꼭 좀 교체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가서 현장을 봤어요. 정말 위험해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그런 저 몸이 불편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새로 교체하는데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 비싸더라고요. 아니 진짜 비싸요.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좀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다 전액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주 참 슬픈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전설을 붙들고 마지막 인생의 끝에 희망이라고는 그거밖에 이제는 없는데 모여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좀 볼까요? 이제 한 사람에게 조명이 됩니다.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름은 몰라요. 근데 이름만큼 38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했겠죠? 이름은 밝히질 않아도 이 병의 연수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름을 밝히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근데 이름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8년. 3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네, 여기 보시면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동안이라? 네, 38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방황했습니까? 40년입니다. 맞죠? 여러분 대답이 맞아요. 그런데 왜 여기 38년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방황은 두 기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 홍해를 건넜겠죠?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시내산이에요. 여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때까지가 정확하게 2년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은 후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갈 때까지가 몇 년입니까? 자연히 38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무엇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받기 전의 시간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후의 시간이 몇 년이에요? 38년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왜 줬어요? 거기에는 십계명도 주셨고 여러 세칙이 있어요. 왜 줬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커플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자로서 어떻게 꾸며지고 성숙되고 돌보며 사랑하며 만들어져야 되는가를 훈련시키기 위한 지침들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그런데 그 주신 율법을 잘못 곡해해서 공연한 종교적 과잉과 과열만 담아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과 이 율법을 전혀 다르게 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하라 해준 율법을 야 우리가 작년에 이틀 금식했는데 올해는 하루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율법에 주지도 않은 세부 규칙들을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서 율법 위에다 그걸 갖다 놔요. 어떻게? 그걸 지키면 율법을 지키는 거고 그걸 안 지키면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하라고 성숙하라고 준 율법이 잘못된 해석과 덕지덕지 덧붙여지는 세부 규칙들을 통해서 율법의 본질이 훼손되고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이에요. 즉 이 사건이 어느 날 벌어지고 있죠? 안식일 날 벌어지고 있어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자, 앞을 보십시다. 보신다는 말과 이 보신다라는 말은 안다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봤어요. 누운 것을 봤어요. 성경에 누웠다는 말은 죽어있다는 얘기. 지금 여러분 3일도 몸이 불편해서 누워있으면 죽을 판인데 이 사람은 지금 몇 년 누워있었던 거예요? 38년. 그러니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이었죠? 누워있는 걸 보셨어요. 그런데 그 병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것을 보셨어요. 우리 안에 그런 거 없어요? 누워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의 인위적인 작용이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미 그 병이 깊은 그런 거 없어요? 자, 그 대상에게 예수님이 아주 어색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이 글을 묵상하다가 이걸 여러분들이 시선에서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독자 입장에서. 아, 이걸 뭘 질문이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뭘 질문이라고 하시나? 그 환자의 상태를 뻔히 아시는 분일 텐데. 그럼 환자의 뭐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건가? 더더욱 그건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나중에 고쳐지지만 이 사람이 믿음과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확인이 되겠지만. 자, 사실은 이 환자의 답변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답변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시퍼런 현실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는 베데스다. 자비의 자리입니다. 긍휼의 자리입니다. 사랑이 베풀어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환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걸 영어 번역해 보면 조금 더 뉘앙스가 강하게 살아나 있어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I have not a man.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줘요? 지금 세상에 이 현장에서도 무시무시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경쟁 사회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알았어. 먼저 제가 놀래서 그래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회인데 그렇잖아요. 누가 넣어줘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외에는. 지금 그 자비의 주인이 여기 와 계시는데 이 환자가 아직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푸념을 넋두리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까지는 별탈 없어요. 아, 뭐 어느 성경에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흔한 그 치유
기적과 치유 기사구나 정도로 끝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 사건이 말하고 싶은 게 그 다음 절부터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이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자, 잠깐 보십시다. 원래 인생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뭐가 깨진 겁니까? 안식이 깨진 거예요. 쉼과 안식은 성경에서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이 쉼은 아니에요. 이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오늘 저녁에 신명기 강의에 참석을 하세요. 오늘 저녁에 그 개념을 정확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안식이 깨진 게 문제예요. 그래서 30, 40대뿐만 아니라 50대, 60대 남자들이 그렇게 나는 자연인이다를 많이 본대요. 근데 그걸 보면 저도 많이 봐요, 그거. 아, 정말 그 한켠에 아, 좀 저러고 싶다라는 로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능사일까? 보면 볼수록 좀 허무해요. 사실은 허탈하고 다 처자식을 떠나서 심산유곡 꼴짝이에서 홀로 공기도 좋고 몸에는 스트레스도 없고 좋겠죠. 그런데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결국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안식으로의 긴 여정입니다. 인간은 안식이 깨져 있는 거예요. 쉼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쉬는데 안식이 없죠. 참 제일 슬퍼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저는 여기 읽다가 숨이 칵 막히는 것 같았어요. 와, 이래서 종교가 무섭구나. 이 사람은 그냥 며칠 누워있던 사람이 아니고 죽음과 같은 삶에서 38년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온전해진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안식일 날 그 날을 어긴 율법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 무섭게 질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의 섬찟한 표정이에요.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게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안에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인들은 그게 맞았냐 틀렸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회복이 되고 생기가 돌아오고 삶의 새로운 시작이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은 없어요. 근데 원래 안식이라는 의미가 그거라고요. 생명이 피어나고 꽃들이 피고 결실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근데 거기에 대한 일절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조적인 율법만 지켰냐 안 지켰냐 그래서 편을 가르고 편견을 통해서 단죄를 하고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편의상 종교로 분리가 되지만 기독교는 예수, 생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또 점입 가경식으로 11절을 좀 볼까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예수를 궁금해서 찾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흐름을 보면 이겁니다. 정확하게 너에게 그런 지시를 내서 이 안식의 거룩한 율법을 깬 자가 누구냐. 끝까지 이 생명의 회복과 온전함과 생기가 돌아온 삶의 새 출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대답이 나옵니다. 이 환자를 통해서.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어 흐름을 보면 첫 번째 표적이 물로 시작된 모티브예요. 물의 결핍. 그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써 중단되었던 결핍의 현장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연회장의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3장으로 넘어가서 한밤중에 예수를 찾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 판정을 하죠.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이고 참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무지. 인간의 영적인 무지를 그대로 여지없이 폭로시킵니다. 4장 우물가에서 물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빈정대죠. 아이고 참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마시게 주십시오. 드디어 자기를 계시하세요. 내가 그 물을 줄 수 있는 샘터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물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물을 주는 샘이라고 했어. 샘.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입니다. 또 모티브가 뭐예요? 물이에요. 이 물은 인간을 고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어요. 오직 샘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14절에서 성전에서 만나요. 자,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안식이 깨짐으로써 모든 고난과 슬픔과 살인과 미움과 질투와 모든 삶의 문제가 비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주제를 안식일로 끌고 가죠. 왜? 안식일이야말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포하신 날이고 그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오랜 세월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안식일 어겼다고 별 회개한 해프닝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자연스러운 결론이 하나 여기 도출이 돼요. 이 환자가 고침받은 것은 이 사람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회복은 이 사람의 어떤 믿음과도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누구의 자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예요.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입니다. 최고의 자비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그 알량하고 누더기 같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더기 같은 자존심이라니까 자존심 상하세요? 아니에요.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게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서 신앙을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엄마 야단치죠. 너 앉아. 왜 그랬어? 그럼 어린애가 이제 울먹울먹해요.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그러다가 얘가 아주 고도의 수단을 씁니다. 왕 울음을 터뜨리면서 엄마의 품에 달려들어요. 엄마. 그 엄마가 이제 꼭 안아주면서 태근아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용서해 주시죠. 싹수가 파란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지혜는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 앞에 자기를 맡길 줄 아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모든 누더기가 되어버린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의 자존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자비에 다시 한번 우리의 한 줄을 맡기는 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